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를 알츠하이머 환자로 보기 어려우니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12.12 쿠데타 가담자들과 샥스핀을 곁들인 호화 오찬을 즐기고 강원도까지 가서 골프를 즐긴 전두환 씨.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서? 광주하고 사정에서 모른다 난. 대화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듯 행동했지만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오늘 재판에도 전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대부분이 광주에 거주하시니까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 법원에 재판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피고인은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겁니다. 유가족과 월단체들은 전 씨를 알츠하이머 환자로 보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거짓말인 줄을 다 알면서 그들의 그 편의를 봐주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의 그런 잘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재판부는 현재로선 전 씨를 강제 구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자신들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와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어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